폭염과 열대야로 어젯밤에도 청주 시내 한 아파트 전체가 정전됐습니다.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갇히면서 구출 작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아파트 전체가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하고 놀란 주민들은 밖으로 나와 삼삼오오 모여듭니다. 더위에 차 안으로 피해 있기도 합니다. 아파트 600여 세대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긴 것은 어젯밤 10시 40분쯤. 애들이 잠을 못 자니까 더워서 그게 제일 문제고, 또 물도 안 나오고 하니까 이제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좀 불편하죠 지금. 엘리베이터 작동도 멈춰 119가 출동해 갇혀있던 3명을 긴급구조했습니다. 2시간 반 가까이 정전되면서 주민들은 무더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그게 좀 많이 불편합니다. 다른 이쯤인 분들도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불만이 좀 이제 더 증폭되는 것 같고.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오래된 변압기가 버티지를 못했습니다. 변압기가 너무 됐다 보니까 변압기가 좀 터져서 발생된 사고입니다. 폭염에다 뭐 열대 현상에다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전력 소비가 많다 보니까. 지난 8일에는 청주시 율량동, 지난달에는 산남동과 금천동에서 아파트와 일부 주택이 잇따라 정전됐습니다. 특히 아파트 단지가 정전되면 주변까지 정전될 위험이 높습니다. 거의 2배 이상이 각 고객마다 그 세대마다 늘었는데 그거를 공급하는 아파트 수전설비 변압기 용량은 20년 전 그대로. 한편 어제 충북 최대 전력 수요가 여름철 사상 최고치를 보인 데 이어 오늘도 최고치에 근접해 전력 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